이렇게 해서 일반인 투자자 두 분의 포트폴리오 실제 계좌를 살펴봤는데 오늘 두 분의 계좌 조금 더 수익률을 플러스로 전환할 수 있는 전문가의 추천주 그리고 비추천주를 좀 저희가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이성웅 전문가의 첫 번째 종목입니다. 자, 먼저 섹터는 신재생에너지 관련주입니다. 전 세계 12개국, 12개국 특허를 받은 태양광 추적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요. 그리고 실생활과 밀접한 21세기 첨단 사업인 인쇄전자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. 또 손소독제, 농축산 방역소독기 생산으로 조류독감 테마에도 속해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. 뭐 손소독제는 요즘 뭐 필수 소비재 중에 하나잖아요. 네, 그렇죠. 예. 좀 솔깃하진 않으세요? 근데 저는 손소독제도 이제 솔깃하긴 한데 그 옆에 농축산 방역 소독기가 봤을 때 사실 요즘 뭐 조류독감이나 뭐 소고기나 돼지고기 이제 육류 섭취가 많아지면서 조금 농가에 문제가 많잖아요. 그런 거에 관련된 주라면은 조금 솔깃할 것 같기는 해요. 신재생에너지 관련주 같은 경우는 이제 태양광 추적 기술을 보유하고 있긴 한데 예전에 보면 조류독감 테마에도 속해 있었단 말이죠. 요거는 괜찮을까요? 사실 테마주면 좀 주가 변동성이 클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? 그래도 이 부분에서 이제 회사에서 어느 정도 네. 잘 나눠졌는지 아 사업 부분 네, 사업 부분이 얼만큼 이게 예. 연관성이 있는지 아니면 따로 분리를 했는지를 좀 네. 봐야 될 것 같아요. 일단 첫 번째로 태양광의 메인 사업을 보유하고 있고 두 번째로 뭐 부수 사업으로 그 실생활과 밀접한 인쇄전자 사업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. 추가적으로 저희가 손소독제라든지 뭐 방역과 관련된 그러한 사업 플러스 알파 요인 실적으로 될 수가 있다고 보입니다. 그렇다 보니까 이 기업 자체는 기존의 메인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고 추가적으로 뭐 서브로 발생할 수 있는 수익까지 보유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두 번째 종목도 바로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두 번째 종목은 어떤 섹터에 속해 있는지 자,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컨텐츠 관련주입니다. 늘어나고 있는 OTT 업체의 긍정적인 영향을 또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. 두 번째로는 투자사, 그리고 배급사, 제작사가 나눠 갖는 매출 구조에서 배급과 제작이 가능한 업체입니다. 그리고 향후 해외향 매출 증대 가능성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. 제니 씨는 앞서서 저희가 이제 신재생에너지 관련주인 A, 그리고 지금 컨텐츠 관련주 B 중에서 어떤 쪽으로 지금 더 마음이 가시는 거예요?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컨텐츠가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네. 저는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네. 신재생에너지가 네. 미래가 네. 밝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이소연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신재생에너지는 사실 그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지금 계속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왔던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친환경 쪽이잖아요. 네. 근데 저도 이제 관심 있게 보기는 하는데 네. 사실 이제 일반인 투자자 입장에서 잘 정보를 잘 모르는 좀 아직 가려져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. 네. 그런데 이제 물론 미국 쪽에서도 이제 굉장히 일으키려고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이 신재생 에너지 자체가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. 네네. 제가 봤을 때는. 네네.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투자를 종목으로는 네 아직 잘 모르겠네요. 앞서 제니 씨는 콘텐츠 관련주가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매력적이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. 예, 그러면 콘텐츠 관련주를 매수해볼 의향은 없으신 거예요? 단타치기. 단타용으로요? 네, 단타치기로는 딱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요? 왜냐면 콘텐츠가 한번 붐이 일었다가도 네네. 어플리케이션이나 뭐 예. 그 매체를 안 사용했을 경우 이제 확 이제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네네. 조금 더 길게 봐야 되지 않을까. 업종의 파악 자체를 놓고 봤을 때 포인트로 생각을 해야 될 거는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. 일단은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도 그 새로운 패러다임이 연출이 된 상황이고요. 그다음 추가적으로 콘텐츠 자체도 새로운 패러다임이 연출돼 있습니다. 일단은 기존의 석탄에너지가 퇴세를 하면서 이제 신재생에너지의 부각이 나타나고 있고요. 콘텐츠 시장 자체는 코로나 이후로 변화된 환경에서 지금 다양한 유저들이 그 OTT 사용을 하고 있고 콘텐츠를 시청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한 환경의 변화가 가장 큰 측면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. 그러한 환경의 변화는 주가와 연결돼서 뭐 상승의 변화, 그다음에 추가적인 상승의 변화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목하고 가야 된다고 강조드립니다. 네. 자, 두 분 고민을 다 끝내신 거죠? 네. 네. 어떤 종목을 선택하시겠습니까? 말씀을 더 들어보니까 네.
그래도 저는 네. 네. 컨텐츠 관련주 네, 예. 도전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제니 씨는 어떤 종목을 선택하시겠어요? 저는 그래도 신재생 에너지. 신재생 에너지. 네, 오늘 이제 두 분의 선택까지 저희가 확인을 해봤고요. 주가 흐름까지도 공개를 해봤습니다. 자, 이성우 전문가님, 오늘 갖고 나오신 종목 중에서 추천주 옥석을 공개를 해주시죠.